네, 요즘 여행 업계에선 60, 70대가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효도 관광은 옛말이 된지 오래고 적극적으로 휴가를 즐기고 소비하는 실버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 인파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40년 지기 친구들이 들뜬 표정으로 함께 휴갓길에 오릅니다. 아, 옛날 얘기는요. 재탕, 3탕, 5탕까지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또 다시 들어도 재밌습니다. 예. 손자, 손녀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나는 이 70대 부부에게 세대 차는 남의 얘기입니다. 얘네 아버지, 엄마들은 다 일하고, 예, 아주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나이라도 젊었을 때 추억이 좀될수 있도록. 이 60대 은퇴자는 한 달간 칠레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여행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 다녀오세요 하는 그런 효도 관광보다는 내 스스로가 찾아서 내가 보고 싶은 걸 가보겠다. 인생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일에 파묻혀서 모든 생을 보낸 사람들이죠. 가족에 대한 어떤 희생이라든가 보상이랄까. 이렇게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고 소비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가 여행업계에도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과거와 달리 능동적인 시니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숫자를 보니 60대가 3년 전보다 54% 늘어나 다른 연령대를 앞섰습니다. 씀씀이도 가장 커 여름 휴가철 숙박, 항공, 렌터카 등 여행 업종에서 카드를 쓴 60대가 5년 전보다 95% 늘었습니다. 반면 집세나 양육비 등 고정 지출이 많은 30대는 오히려 여행 지출을 줄여 불경기를 반영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